저도 균상 오빠처럼 처음에 면문사학 잠입 스릴러라고 했을 때 교복을 입을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아쉬웠고 저 테라 배우님이 저랑 한 살 차이예요. 아. 그래서 좀 아 너무 아쉽고 뭔가 저도 교복을 입고 싶은데 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테라 배우님도 너무 동안이시고 사실은 이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감독님께서 너무 어려 보이면 어떡하나 교사인데 제가 친구들이랑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카락도 좀 이렇게 다듬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선생님의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교실에 있고 제 앞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도 느끼게 되고 또 엄마같이 다 한 명 한 명 보듬어주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근데 의문의 1패를 당한 우리 한테라 역의 소은 씨. 예, 정말 동안이라 본인이 캐스팅된 거니까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소은 씨 어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언니라고 호칭을 하나요? 아니면? 아, 네. 언니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새로운 언니랑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 나는 거를 전 몰랐었어요. 오, 네. 그때 그래서 대본 리딩 끝나고 회식 때 그걸 알게 돼서 저도 놀랍고, 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